여러분 여기에서도 영적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야 그가 신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어. 꿈에 나타나셨어. 환상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하늘을 바라보고 목별을 바라보고 셀 수 있냐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 정말 정말 좋았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 야 나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었네. 정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아내 사례는 그걸 듣고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진짜 같네요. 예? 여보 정말이에요? 근데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뭐가 되냐면 하가를 쳐서 이스마엘을 낳는 육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인간이 움직였더니만 결국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만 보이는 거예요. 사례가 임신을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옳거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멸망 가운데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옳거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인간적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낸 그 인간적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깊이 깊이 깨닫고 깊이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례가 의견을 냈어요. 하가를 채가지고 자녀를 낳아. 자녀를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보니까 사례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다면 하갈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게 가지고 거기서 꾀를 내면 거기서 내게 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사례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가능을 자꾸 생각할 때에 그때에 무엇이 되냐면은 나에게 핍박과 올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의 날을 보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식을 얻었으니까 좋을 수 있죠. 그 후회의 나날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육의 열매로 고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년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웃는 거예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출산하냐?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뭐냐면 실패와 그리고 온갖 지금 현재 불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여기에서는 뭐냐? 불신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00세나 됐는데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아유 무슨 자식을 납니까? 그러고 나면 내 있는 거라도 그냥 잘 보존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완전히 삶에서 늘어져 있는 겁니다. 삶에서 완전히 뭐냐면 내 있는 것이라도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빛으로 둘러비침으로 매면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살기 등등하고 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오려고 했던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로 만드신 예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아직까지 순종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는 길 가운데 그가 순종의 길이 아닌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다른 곳을 애굽으로 완전히 그냥 처음서부터 가가지고 아니면은 저쪽 영국으로 갔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갔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로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아내도 뺏겨 또 거기에 또 노타고 갈라져 또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변화를 그 아브라함은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이리 터져 저리 터져 이리 터져 저리 터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언뜻 선택했던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육의 열매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삶 가운데 믿음이 다 절단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리어 자기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음이 더 좋아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이제 육의 열매 가운데 많이 맺고 그가 이제는 육적인 그런 상 가운데 들어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로 가운데서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의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열매 맺으니까 안 되지. 그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이 결국 육의 열매고 안 되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에서 가능을 찾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는 거예요. 불가능을 바꿔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느냐? 그럼 믿는 대로 될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것을 갖다 인정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데 내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해. 말로 한다고 믿어져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믿어야 되고 근데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가능해서 가능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뭐가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행동할 수 있어. 60에서 70%는 돼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 불가능해서 90세 된 사라의 태를 엽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통하여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결국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 급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육의 열매를 맺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잘하면 좋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형성의 이 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서 신앙과 믿음이 좋은 많은 분들
때로는 내가 영상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 가운데 부릅니다. 믿음으로 부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입니다. 우리는 원래 근본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를 원래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빛과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자는 흑암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올라가는 자는 빛과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뭐를 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할 때마다 내 있는 그 유전 형질에서 물질이 나옵니다. 예, 안 좋은 말을 할 때 물질이 나옵니다. 이러한 거죠. 그러나 긍정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되냐면은 긍정에 있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정 가운데 완전히 찌들려 있는 삶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유전형질이 그 자녀도 부정 가운데 있는 유전형질을 많이 타고 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 가운데 있는 유전형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긍정적인 그 자녀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버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0세에 있는 태를 열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에 있는 한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요 완전히 그 모든 믿음 다 잃어버리고요 인간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완전히 급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 다 완전히 내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큰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게 있어서 이삭의 출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